오늘의 시그널은 오로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지금 계속해서 그 순방을 이제 다니고 계시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우리 3세번이라는 거 있잖아요. 가위바위보도 연속 3번 지기가 어렵고,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드렸죠. 젠버리도 그랬고 엑스포도 실패했지만 다음에 영국이나 네덜란드에서 뭔가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3세번 했을 때 2번을 실패했기 때문에 뭔가 나올 게 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방산 쪽에서 하나 좋은 게 나왔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이 네덜란드에서는 결정적으로 ASML과 이 네덜란드 대학원생과 우리나라 대학원생의 어떤 교류, 아카데미 이런 게 나왔잖아요. 박지성, 이영표 선수가 활약하던 그 에인트호벤의 공대에서 내년부터 이 지금 선진 기술을 우리나라 그 반도체 대학원생들이 배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카이스트, 유니스트 이런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런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일단 그 앞에 어떤 실패들이 덮어질 정도로 굉장히 큰 성과다. ASML하고 협력 관계는 더욱더 돈도해지는 어떤 상징적인 퍼포먼스들이었고, 웨이퍼에 사인한 거는 저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 방한했을 때도 웨이퍼에 우리나라에서 사인했죠. 웨이퍼에 이제 사인해서 남기는 게 그런 어떤 협력 관계 어떤 상징처럼 됐어요. 기념패나 상패를 남기는 것처럼. 그래서 이 뭐 영원히 거기다 클린룸에다 전시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면서 아, 그러면 앞으로 한미일 공조는 더욱더 강화되겠구나. 어저께는 한국과 네덜란드였지만 결국에는 한미일, 네덜란드, 뭐 치포동맹 이래가지고 중국을 배제한 소부장이나 완성업체나 뭐 대만이나 다 해가지고 우호국 관계끼리 이제 반도체 굴기를 계속 가져가자.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러면 중국만 밀어내게 되니까 네덜란드, 물론 ASML은 네덜란드 회사라서 컨트롤하기가 더욱더 까다로운 부분이 있지만 미국 회사인 KLA라던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런 회사들은 더욱더 컨트롤하기가 쉽겠죠. 그리고 당연히 네덜란드 업체지만 ASML도 거기에 동참을 할 거고, 큰 어떤 방향성에서는 훼손하는 것을 가져가지 않겠죠. 훼손하려는 그 마음이 있었다면은 뭐하러 어제 뭐 보여주기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죠? 클린룸을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아무한테나 거기에 가가지고 수율 망치려고, 혹은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그렇게 탐탁치 않게 여기는데 그걸 공개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중국에 계속해서 그 저기를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건 뭐냐? 여기서 빈틈인 것이죠. 아까 말했던 KLA라든가 ASML의 장비를 중국의 수출을 완전히 막아버릴 테니 그 빈틈을 찾아내는 것이죠. 물론 공조를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중국의 이런 뭐 조금 떨어지는 레거시 장비를 납품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고 있으니 빈틈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KLA가 계측 장비의 1인데, 계측 장비 세계 1위죠. KLA 장비를 중국에 막아버린다면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계측 장비가 중국에서 탐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오버레이 계측 장비를 주로 하고 있는데, 오버레이란 것은 수직적으로 이 회로 패턴을 여러 개를 입혀서 나중에 미세 회로를 그리게 되는데, 웨이퍼에 그 수직적인 패턴들이 안 맞게 되면 불량품으로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버레이 계측 장비가 전 공정에서도 쓰이고, 후 공정에서도 아까 말한 대로 치과 기판을 연결할 때 범프 부분이 잘 연결됐는가, 정확한 위치에 갔는가, 그거를 계측하는 작업이고, 최근에 이제 또 HBM 관련해서 TSV 공정이 나오죠. 실리콘 관통 전극. 거기서도 실리콘이 관통 전극하는 구멍이 제대로 뚫렸는가, 그거를 계측하는데 또 계측 장비가 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KLA 장비는 막을 거란 얘기죠. 그리고 ASML 장비보다 컨트롤하기가 쉽죠. 미국 정부에서, 미국 회사니까. 너네 절대 중국에 주지 말아라. 그럼 중국은 계측을 어떻게 할 겁니까? 계측을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불량품을 계속해서 만약에 중국 정부에서 돈을 대준다고 하더라도 손실이 막을 수 있는데 그냥 피를 흘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계측 장비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어제 대표적인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성과를 보면서 우리가 그 주시장에 접목해야 될 것은 그 중국이 못 받아가는 장비에서 빈틈이 나오는 거, 그거를 찾아내야 될 것이고, 그 부분 중에서 하나가 오로스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버레이 계측 장비를 생산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오로스 테크놀로지인데요. 자, 가격 전략도 좀 보죠. 네, 주가의 흐름 상당히 지금
좋죠. 좋다는 의미가 일단 58,700원으로 2020년 3월 달에 고점을 찍고 거품이 빠진 다음에 밑에서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을 거치고 올라오면서 21선 위에 깔아놨죠. 여기서 이제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데 이 순서가 돌아가게 되면은 폭발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폭발력을 갖게 되면은 2021년 12월 달 고점이었던 35,000원까지도 단숨에 갈 수 있는 파괴력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로스 테크놀로지 가격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